3월 17일입니다. 무안에 뽕나무를 먹이고 닭을 기르시는 전문 형님이 계세요. 이렇게 송충이가 있던 없던 관계없이 이게 벌레가 있던 없던 약 한 방울 안 치시고 이게 닭을 기르고 있습니다. 이게 뽕나무. 뽕나무 먹고 산 인가입니다. 이렇게. 이 밑에 제가 들어와서 닭들이 막 다 도망갔는데요. 닭한테 한번 가볼게요. 얘들이 예민합니다. 제가 처음 보니까. 보이시나요? 이게 뽕나무입니다. 뽕나무. 아이고, 도망가네요. 애들이 뽕나무 잎을, 뽕나무, 먹는 거 보이셨나요, 방금? 먹습니다. 애들이 건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, 형님 말씀은. 애들이 뽕 잎도 먹고요, 뽕 열매도 엄청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건강해지고, 또 형님은 또 미생물도 넣어서, 예미죠. 넣고 건강하게 이렇게 기르고 있다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많이는 아니고요. 100여 수 좀 넘게 기르시고 있는데 다들 건강합니다. 복날에 이거는 벌써 예약이 다 돼 있어가지고 거의 대부분 있고요. 몇 개 좀 남으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인들이 오셔가지고 이게 지인 판매를 해서 이렇게 거의 다 파신다고 하더라고요. 복날 기준으로. 한번 주물할게요. 부끄러워하지 마라. 잘 먹습니다. 뽕나무 밑에 그늘 자가지고 애들이 더우니까 지금 뽕나무 밑에 있어요. 그늘 댈게요. 얘들 닭 종자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. 알 낳는 용 중심하고 그 다음 육계 고기용으로 따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제가 전문가님 형님 모시고 한번 같이 말씀 나눠볼게요.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먹이를 사료를 안 먹이고 가능하면 싸레기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EM이나 이런 거 섞고 미생물을 섞어서 사료를 주고 결정적으로 이거 뽕나무 하는 건 제가 처음 보는 거거든요. 그 귀한 뽕 이거를 근데 이제 제가 나무 그늘을 야외에다 방목을 하니까 닭들을 뜨거울 때는 굉장히 힘을 못 쓰더라고요. 그렇죠. 더위 먹죠. 예. 그래서는 다른 나무를 심어봤어요. 다른 나무는 닭들이 뿌리를 헤쳐버리고 그렇죠. 나무가 죽어버려 고사해버려 나무. 그래서 이제 뽕나무가 우연찮게 한 나무를 심어 보니까 뽕나무는 강하더라고요. 아, 닭들이 아니, 저 밑에서 예, 편하게 예. 누워 있네요. 쉬고 있네. 아, 그래서 예. 이제 뽕을 닭 그늘도 만들어주고 예. 오디를 또 잘 먹더라고요. 아, 오디 뽕 예. 뽕나무 열매. 예. 그 잎도 잘 뜯어 먹고. 아. 그래서 이제 가지를 가능하면 줄기를 밑으로 내려서. 또 뽕잎이 입에 닿아서 또 따먹게 하고 아 지금 저 뽕잎 예. 저 앞에는 다 뜯어먹었네요. 예. 예. 그렇게 키고 있습니다. 아 요거는 그러면 매우 건강하겠네요. 글쎄 뭐 하니까 그 크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병 걸려서 죽는 닭은 없어요. 네.